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유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39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9.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선상 뭐냐면,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매매, 갑은 이제 무슨 서류 주고요? 등기 서류하고 이쪽하고 뭐예요? 잔금하고 맞바꾸고. 그다음에 와서 뭐 하는 거죠? 등기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면은, 이 매매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이거는 563조 몇 편이죠, 이게? 몇 편? 3편입니다. 3편 채권에 요 매매를 해서 요 등기는 여기가 이제 2편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2편 물건 가서 뭐 했다는 거죠? 186조. 요거는 이제 563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매매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매매는 뭐다? 어렵게 표현하면 채권 행위. 무슨 행위? 힘들면 여기 채권법이니까. 여기다 뭐 붙여요? 여기다가? 채권 행위. 그럼 요거 등기소 잔금주 요게 바로 뭐다? 카드 붙이면 되죠. 물건 행위 해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 얘기 아시습니까? 네? 그럼 등기하면 뭘 취득한다 그랬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이 뭐 한다? 이전한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기를 만약에 어디까지는 했지만 어디? 여기까지 다 했는데 혹시 만약에 뭘 하지 않았다면, 등기를 안 했다면 누가? 을이.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갑하고 지금 을의 관계를 보니까 등기는 을이 안 했고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이 사람이 대해서 뭐 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고, 이 사람 뭐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금을 이쪽에 준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럼 이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때 표현할 방법 뭐예요? 우리 물권 분류 있었잖아요. 물권 분류. 어떻게 분류합니까? 무슨 권? 점유권. 뺀 나머지를 뭐라 하고요? 뭐라 한다? 본권이라 하고, 본권은 뭐하고 뭐로 나눈다? 소유권하고 뭐로 나눈다? 예, 제한 물권으로 나눈다 그 얘기입니까?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뭐하고 뭐 나눈다? 네, 용익하고 뭐예요? 담보 나누지 않습니까? 용익 물권이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표현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본권 할 때는 이건 뭐가 아니고 본권 아닌 것이다. 이건 본권 대표 소유권이다. 이 말을 항상 뭐한다? 생각한다 했습니다. 가서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뭐다? 저당권.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고, 이 가만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는 없고. 그럼 경제하고 있으면, 경제 안 하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본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은 누구한테는 없지만, 갑한테는 없지만, 을한테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시골 사람들은 땅 문서 갖고 경제 가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걸 구별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제목이 뭐예요? 네? 미등기 매수인이, 예? 그러니까 등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목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 제목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정상 코스가 뭐, 정상 코스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했으니까 다시 등기해 주세요.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목. 매매계약 입증할 게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응? 취득시효. 상관없습니다. 뭐요? 취득시효의 뭐를 가지고? 네?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취득시 반대말이 뭘까요? 취득시 반대말이 뭘까요? 소멸시효. 무슨 시효? 그래서 이쪽에서 매매계약 등청 던지면요, 예? 저쪽에서 뭐라고 공시하면 될까요? 네? 이 등청권은 뭐이므로? 채권이므로, 뭐이므로? 뭐의 대상이다? 네, 소멸시효 뭐다?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판례가 어디는 맞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는 맞아도, 대상은 맞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씁니까? 여기? 점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이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살아난 이유도 점유 때문에 살아났고, 여기도 하는 것도 점유해서 취득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용어가 몇 개가 나와요, 용어가? 법률 용어가 몇개 나오는지 아세요? 먼저, 시험에 등기청구권 하나 나올 것이다. 아니, 시험에 나올 문제가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있는 것들. 첫 번째, 여기, 무슨 청구권? 예, 네, 그럼 여러분, 등기청구권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랑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뭔지 아냐면, 나중에 이게 헷갈려, 이게. 무슨 권? 등기 신청권.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무슨 시효? 두 번째, 취득시효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시에 저 반대되는 용어가 뭐예요?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죠? 벌써 몇 문제짜리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소유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저 없으면 저 오늘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39페이지 가시면 거기 점유권하고 본권이라는 타이틀을 꼭 비교를 할줄 아셔야 돼요. 뭐하고 뭐요? 점유권하고 뭐요? 본권. 자, 거기 본권. 2번에 1번 본권 보세요. 본권이란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질권, 임차권 등으로서 점유할 권리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묻겠습니다. 점유할 권리 본권은 거기 끝에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습니다. 힘들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뭐예요? 채권이죠? 그럼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시키는 권리는 뭐만 있는 게 아니고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뭐 있어요, 여기? 임차권. 그럼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도둑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갑의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갑의 소유권 여전히 있죠. 점유가 날라갔죠. 얘는 소유권이 없죠. 점유권은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대표 소유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방금 전 도둑 아닐지라도 여기 미등기 매수인 나오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 본권 할 때는 239페이지에다가 뭐 도둑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 시험에 볼 의미가 없고 그냥 미등기 매수인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미등기 뭐다? 매수인 하나 적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 가지고요. 24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240페이지 가시면, 자, 192조를 이제 분석합니다. 몇 조요? 192조. 점유권 취득과 소멸했습니다.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있다. 두 번째 항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뭐한테? 상실한 때 점유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몇조 규정에 의해서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뭐한테?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점유가 뭐예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앞에 문장 뒤집어야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192조 1항에 따라서 뭐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럼 무슨 권이 있습니까? 네?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상실되면 이제 몇 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192조 2항에 따라서 무슨 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나, 몇조 규정에 의해서, 204조 규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점유권 없습니다만은 몇조 규정을 던져서, 204조 규정을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 자, 그러면 점유를 회수했습니다. 점유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뭐 하지 아니하다? 그럼 점유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수한 때부터 사실은 점유해야 하네요.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회수 그때부터 점유가 부활한다, 그러면 회수 그때부터 점유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빨 빠졌죠? 즉, 다리가 이렇게 가다가 다리가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가 다리가 빠져버렸잖아요. 보기 좋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 회수 그때부터 이렇게 부활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상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 점유가 부활하는 것을 해석하면 이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뭐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 192조 2항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 상실 처음부터인지, 예? 상실 뭐부터? 처음부터 이 말이 맞는 건지, 회수 그때부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상실 처음부터 점유가 살아나야지 계속 연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뭐냐면 이제 204조를 찍어댔단 말이에요. 몇 조요? 204조. 도대체 204조 뭘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럼 204조는 좀 멀리 좀 갔다 올게요. 30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307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에 가지고 아 311페이지를 가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311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뭐가 나옵니까? 맨 위에. 자, 왼쪽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오른쪽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거기 204조가 소속이 어디예요?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벌써 여기 봅시다. 아까 미등기 매수인은 아까 뭐가 없었어요? 소유권이 없었죠? 그러면 소유권 관련된 거기 소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네? 이게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없고 뭐가 없을 것이다. 거기 213조도 없을 것이고 몇 조도 214조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던지려면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지만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측에 204조는 무슨 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는 해요? 네? 그러면 몇 조, 몇 조가 있을 것이다? 204조, 205조, 206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통 소유자라면, 무슨 자라면? 소유자라면 뭐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소유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겠죠? 그럼 둘다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린 지금 204조로 온 겁니다. 몇 조요? 자, 204조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점유의 뭐다? 회수. 회수죠?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 조문을. 그러면 204조 1항은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때그 물건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3항을 보세요.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가? 아까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192조 1항 점유권이 있었다. 점유가 뭐가 됐다? 상실됐다. 그런데 점유권은 없어지지만 그 상실에 의해서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몇조 던져서요?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204조입니다. 204조. 그러면 점유권이 언제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 회수 그때부터 상실 처음부터 부활한다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204조는 204조 1항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침탈이란 얘기입니다. 뭐다? 침탈당해서 1년 이내에만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야. 침탈 1년입니다. 침탈 뭐라고요?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갑이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었다면 소유권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 갑의 노트북을 누가 훔쳐간 도둑이라면 뭐라면? 도둑은 뺏은 거 맞아요? 그죠? 그럼 도둑한테는 갑이 도둑을한테는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놔라. 할 수도 있고. 자, 213절을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할 권리가 있는데? 자, 거기 점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 점유 권리가 뭐냐면 본권입니다.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본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할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봅시다. 내가 어떤 분이 여자분께서 목걸이를 갖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동산을 갑은 뭐도 있고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요. 소유권도 있고요. 또 뭐도 있다는 것일까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갖고 있다가 이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192조 1항에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 점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점유가 상실됐다. 그 얘기입니다. 뭐 됐다? 자, 그럼 이것을 도둑이 만약에 가져갔다면, 빼앗아 갔다면, 을이 만약에 도둑이라면, 도인이라면, 이 상실은 204조 1항에 뭐에 해당합니까? 192조 2항 가서 끝났지만, 이 상실이 뭐이므로? 침탈이죠? 자, 침탈일 때는 갑이 이 도둑한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본권 아닌 뭐 가지고, 본권 아닌 무슨 권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뭘 내놔라. 점유를 뭐요? 내놔라. 이게 뭐야, 이게? 점유 뭐요? 이게 점유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고. 또, 위에 있는 뭐 가지고도. 이거 뭐이 사람 뭐 가지고 놉니까? 그러면 침탈이면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반환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뭐다? 반환이란 얘기예요. 반환, 반환. 그러면 뭐를 기초로 해서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근거가.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일 때는, 침탈일 때는 이거 가지고 던져서 반환받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침탈당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1년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이건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는 점유를 할 수는 없고,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구별이 돼야 되지?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이게 구별이 돼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도둑이 아니고 이게 사기였어. 뭐였어요? 사기들이 갑을 사기치는 바람에 동산 건네준 것은 사기는 뺏긴 건 아니에요. 사기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뭐가 아니니까? 이 침탈이 아니에요. 그럼 뭐못 던지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가 비교돼야 돼요? 아니. 204조하고 몇 조하고 213조 이게 정확히 구별이 돼야지 여기서 지금 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점유를 뭐 하라? 내놔. 그죠? 그러면 점유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 뭐하고 뭐가 있다? 뭐를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놔라? 그쵸.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아까 미등기 매수인이 있으면 아까 미등기 매수인 있잖아요. 토지를 누가 침탈하면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이제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반환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213조는 누구한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권 대표 소유권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난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못하잖아요. 직접 못하면 어떡한다? 본권 대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그것을 가지고 대위. 내게 없으니까 나는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구 걸 가지고? 원래 있는 사람 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대위. 그렇게 문제 풀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하고 뭐하고 구별이 안 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구별이 안 되면 그냥 외워야 돼. 뭐지도 뭐라 204조 뭐 침탈 뭐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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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그냥 영혼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뭐 이유라도 알면서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 무조건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204조하고 몇 조? 213조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보세요. 갑이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었는데 예? 자, 여기 사기 쳐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사기. 그러면 사기친 사기자죠? 사기자. 그럼 사기친 자한테는 몇 조는 못 던지는 거예요. 몇 조는 못 던져요? 점유권 가지고 얘한테는 204조를 못 던지겠죠? 그럼 몇조 던질 수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본권
아닌 무슨 건 가지고 점유권은 분명히 있었고 소유권도 분명히 있는 건 인정하는데 이건 침탈일 때만 쓴단 말이에요. 몇 조는? 204조는? 그러니까 사기친 자는 뭐가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뭐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요구할 순 없고,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만약에 훔친 도둑이면 어떻게 될까? 훔친 도둑이면 이 도둑은 뭐 했으므로? 침탈했으니까 몇 조도 좋고, 갑 입장에서는 204조, 뭐 기초로 해서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도 있고, 뭐 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뭐요? 내놔. 할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가 비교돼야 돼요? 204조하고 몇 조? 13조. 그럼 거기 보시면 213조 제목이 뭐죠? 본권 대표 소유권 반환. 214조가 뭐죠?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소유권 가지고 노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내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허락 없이 건물 지은 사람한테 갑은, 자, 이 토지 무슨권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무슨권 기초로 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예? 자, 토지 점유를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점유라는 말은 뭐죠? 몇 조?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소유물 뭐다? 반환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을은 자,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을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까? 을은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네? 권리는 없지요.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213조에 점유할 권리란 말 있잖아요. 이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213조 들어오게 되면 을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13조 던져서 토지 점유를 내놔라. 두 번째는 뭘 기초로 해서?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이거 건물 뭐예요? 치워. 예?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방해가 되잖아요,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소유물 뭐다? 예? 방해 제거지, 제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214조에 뭐라 했습니까? 소유자는 소유에 방해돼서 방해 제거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저 토지가 있을 때, 자,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토지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자, 위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봄이 되니까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돼. 그러면 무너지면 병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러면 되겠니? 그럼 축대는 누가 싼 겁니까? 갑이 싼 거예요? 병이 싼 거예요? 병이 쌌겠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저 축대 무너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여기 갑이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가지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저 축대 뭐 하지 않도록? 저 축대 뭐 하지 않도록? 예? 축대 뭐 하지 않도록? 예? 붕괴되지 않도록? 예? 붕괴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소유물 뭐다? 방해, 예방, 청구권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두 가지는 같이 묶여 있잖아요.
요건 몇 조로 돼 있고 214조로 돼 있고 요건 213조 하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뭐 가지고 던지는 거야, 이거는? 본권 대표 소유권인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본권 아닌 점유권은 행사하는 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자, 거기 205조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5조 1항에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뭐할수 있다. 그럼 이거 뭐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하는 거죠? 그럼 거기 두 번째 항에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 1년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214조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3항 보시면 뭐예요?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뭐한 때? 완성한 때는 방해 제거를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왼쪽에 소유권의 물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본권 아닌 점유 한테는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근데 본권 대표 소유권은 그런 제약이 없죠? 또 206조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그 방해 이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14조하고 두 가지 같이 봤는데 점유권은 두 가지 한꺼번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로 시험 문제 비교가 되면 몇 조하고 몇 조? 204조하고 213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서로 뭐 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204조하고 몇 조요? 213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맨 밑에 빈 여백 있죠? 네? 맨 밑에 여백 있잖아요? 사람 세 사람을 쓸게요.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가 사기자. 두 번째는 습득자. 세 번째는 도둑.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람 세 사람. 몇 사람? 그러면 사기친 자한테는 밑에다가 204조를 던진다, 못 던진다? 못 던진다. 그러나 몇 조는 던질 수 있다? 213 던질 수 있죠? 유심을 습득자에서 뺏은 건 아니죠? 못 던지죠? 몇조 던질 수 있다? 도둑한테는 침탈이니까 다 던질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311페이지는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몇 페이지요? 311페이지 오른쪽 바깥에다가 포스트 같은 거딱 표시해놨다가 가서 자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뭐 하다 거기 왔지요? 네? 230 9페이지. 그 조문 하나다 간 거예요. 조문 하나, 192조 때. 몇 조요? 192조.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192조, 192조. 정리해 봅시다. 이런 얘기네. 갑이 본권 대표 무슨권 있고, 소유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었다. 몇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응? 여기 192조 1항 때문에.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192조 2항으로 가죠? 그죠? 그다 상실이 만약에 이제 뭐라면 침탈이면 몇조 던져서 응?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회수하면 그죠? 자, 여기에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상실 처음부터 뭐가 부활한다? 점유권 부활한다. 네. 그럼 여기 침탈이면 뭐를 기초로 해서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 내나 204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몇조 던져서요? 몇 조? 213조가 뭐죠? 본권
대표 소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 내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도둑한테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근데 도둑이 침탈해가지고 만약에 1년이 넘었으면 이거는 못 던지지만 몇 조? 이거 던질 수 있다. 그죠? 사기친자한테는 이건 못 던지지만 이거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미등기 매수인하면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혹시 침탈하면 이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본권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낼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 거? 직접 못 하겠지만 누구 거? 소유자 이거 대위해서 가는 관계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192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럼 192조의 조문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204조하고 몇 조? 213조를 연결했잖아요. 이거 잘 기억해 놓은 거예요, 204. 네, 첫 번째 시간은 본권 아닌 점유권. 그죠?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204조하고 몇 조? 213조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잠시 따들어 하겠습니다.